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열린 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40대 의장님이십니다. 네네. 우리 경기도 도민들도 굉장히 또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말씀 많이 하시나요? 저보고 참 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네. 접견실에서 제가 도민들을 이렇게 접견할 때 보면 대부분 깜짝 놀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이라고 하면 머리 지긋지긋하고 나이가 한 60대, 60대 넘은 분들, 우리 대부분 의장을 했는데, 제가 의장이 되면서 경기도에 지금 9대까지 온 의장님 중에서 역대 최연소 의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딱 깜짝 놀랐는데요. 네. 나중에 좀 지나다 보면 더 이렇게 젊은 의장이다 보니까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서로 대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생각보다 의장님이 생각이 넓다. 그다음에 결정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빠르다, 그다음에 혁신적이다, 열정적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장점이 많다. 네. 네, 이런 또 도민들의 평가를 받으시고, 요즘 뭐 캐나다나 뭐 프랑스 보면 또 40대 또 국가 리더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비하면 저는 좀 나이가 들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의장님 취임하실 때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네. 또 당부 말씀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해 주셨나요? 아, 정세균 의장님께서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네. 의장님께서 한번 국회를 방문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의장이 됐으니까 이제 인사도 드릴 겸 이제 국회 일정을 잡아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여기 의장실에 여기 걸려 있는 네. 사진 있으시죠? 아하, 더 멀리 더 곧게. 네, 저걸 주시면서 저한테 한 세 가지를 당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저는 겸손하고 여유 있게 정치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네.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더 멀리 더 곧게 바르게 정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네. 저 그림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받았는데요. 그 뜻이 너무 좋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세균 의장님은 제가 또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고, 또 그분이 저 그림을 주면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참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또한 그 세 가지 당부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또 의장을 수행하면서 그건 꼭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정치에 입문하시기는 구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아,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시고, 아, 또 그 하나님 앞에 문제로 기도. 여러 가지 네. 일련 위험을 또 벗어나시기도 하시고, 그간 네. 기도도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녀요. 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에 있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어와요. 그때 제가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사실 당시에 제가 그 아파트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게 임대 아파트였었어요. 예. 그 임대 아파트였는데 그 임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세대주가 계약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저는 그걸 전혀 몰랐었던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하고 그 회사하고 계약할 때 제가 안 사람 이름으로 계약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아, 상관없다고 그래서 예. 계약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분양하는 과정에 회사하고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저는 분양가를 싸게 해달라고 하고 회사는 뭐 분양을 높이 가격을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 이제는 회사에서는 저에 대한 불만을 가졌고 제가 있는 한 분양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렇게 엄포를 놓은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위반한 그거를 찾아낸 거죠. 그걸 찾아내면서 임대 아파트 계약을 해제해요. 그걸 최종적으로는 제가 봤죠. 그리고 그 분양하는 과정에 정말 어려웠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 사실 지금은 우리 여기 공직자도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당시 일반인이었을 때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정치인도 만나기 어려웠죠. 특히 공무원들도 만나기 더욱 어려웠었죠. 네. 회사 관계자들도 만나기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한 번은 한 3시간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네. 3시간을 넘게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딱 저를 보더니 딱 하는 말이 아직도 안 갔어요라는 얘기를 예. 제가 들을 정도로 사실 당시에 나이도 어렸었지만 그런 모멸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한 것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 다 겪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집에서 집을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접했었죠. 그때는 제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단식을 해요. 시청에서. 네. 시청에서 단식을 하는데 이제 최후 통지서가 온 거예요. 나가라고. 집에서 나가라? 네. 거기서. 단식 한 3일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통지서를 받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나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그리고 그거 일을 했던 것도 엄청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어? 뭔가를 이렇게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통지서 받았을 때는요, 정말 이 손끝이 막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막 이 뼈마디 같은데 막 콕 막 찌는 그런 막 하여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긴장도 되고 떨리고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네.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나도 결국 신나가지고 가서 그 사무실에서 뿌리고 죽어야 되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단식을 하고 있었고 문제는 최악까지 지금 왔고 여기서 단식을 안 풀자니 쫓겨나게 되는 거고 네. 안 풀자니 내가 죽는 거고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 네. 야, 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빌었죠. 네. 살려달라고. 진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되신 거군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전날 그렇게 불안했던 것이 그 다음날은 정말 편한 거예요. 어허. 편하고 그 뭐랄까.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 네. 주셔서. 그리고 나서 4일이 지나고 네. 단식한 지 한 일주일째, 일주일 됐을 때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분양해 주겠다고. 어허. 단식 풀으라고 연락 온 거예요. 분양 협상을 다시 하자고.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정말 이루어졌어요. 네, 경기도 의회 접견실에 와 있는데요. 멋진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의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예쁘고 또 각각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 그림은 2009년대 박재국 화백이 저희 경기도에 대한 기증한 것이 주신 건데요. 네. 이 겉에 이렇게 뺑조된 성이 있죠. 네. 이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 화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되어 있죠. 네. 이 동글동글한 게 우리 31개 시군이 이게 서로 연계되어 있는 모습을 예, 예. 보이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민 그다음에 이 그릇이 있습니다. 저것은 네. 우리 경기도의 풍요를 이렇게 상징하는데 여기 이렇게 황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황소가 뭘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게 제목이 어우러진 하나거든요. 예. 우리 경기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 황소가 정직하고 우직하게 그것을 이끌어간다는 뜻인데요. 저게
우리 128명 도의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 모두가 우리 경기도를 상징물이에요. 1300만 도민들을 위해서 소처럼 네. 우직하게 일해달라 네, 이런 네. 바람도 담아있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그림이군요. 네. 네, 그림 보면 왠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좀 의지를 다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실에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네. 저희 역시 이렇게 도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 지금도 명함에는 평범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아마도 또 비대위원장 하실 때의 힘듦, 또 3시간 동안 기다렸던 아픔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의원이 돼서도 의장이 돼서도 그런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못 느끼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없다, 없다는 거. 그리고 또한 자신이 얘기를 해도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만 잘 들어도 네. 민원이 거의 해결돼요. 그리고 그 민원을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잘 듣고 연계만 시켜줘도 거의 문제가 해결돼요. 네. 저는 그래서 처음 의장이 되면서 제가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 게시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민원 게시판을 열어보는 것으로 첫 번째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네. 또 거기에 많은 민원이 제소됐던 여러 가지 문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나갈 때마다 많이 우려했어요. 의장님이 나감으로써 괜히 싸움이 일어나고 더 커지는지 그분들이 의장님한테 떼쓰고 또 책임을 묻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예. 여러 가지 문제 민원을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려했는데요. 제가 이 수원 조원동에 재개발 관련해서도 나갔었고 또 남양주 저 거기 신도시 다산 신도시 개발하는 학교 문제로도 제가 현장에 네. 또 나갔었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둘러보면 그렇게 제가 크게 한 역할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번 여러 자기 분야에서 가지고 있던 그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만 열어줬던 거예요. 실현 가능한 것인지,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민원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 옳고 그르고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왜 이게 없느냐, 그리고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 그것을 겪을 때는 제가 또 겪었던 것처럼 그 겪어보지 않은 민원은 그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마찬가지로 당시에 제가 단식까지 갔었는데요. 단식까지 가기 전에 누군가가 잘 소통을 해서 연결해줬다면 문제를 더 빨리 풀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꼭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가서야 그런 문제가 풀렸던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미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됐다. 네, 그 말씀이 좀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경기도의회 정기로 의장님 만나고 있는데 또 신앙생활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원래 그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는 교회 안 다니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네. 요즘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인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 또 의정생활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뭐랄까요, 또 네. 교회생활, 또 신앙이 여러 가지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신앙의 힘은 저에게 큰 힘을 줘요. 네.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쁠 때도 되게 많아요. 선택을 잘못했을 때도 있고. 네.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이제 느꼈지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네. 당장은 지금 어렵지만 분명히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는데 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질 않잖아요. 네.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줘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주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참고 또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로서. 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힘이, 그 예수님이 그 참는 그 힘이 저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네.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런 걸 본받으면서 저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이것을 분명 참고 견디면 분명히 저에게 또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은 저희가 끊임없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라는 네. 그런 물음도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예.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섬김의 본을 모신 예수님 그리고 먼저 들으시고 또 고난을 인내하시고 죄인들 섬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의장님의 소통의 리더십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특별히 또 뭐랄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 또 의장님에게 또 힘을 주는 구절이랄까요 또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로마서에 보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같은 게 쭉 써요. 네. 거기에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베풀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리더들이 가져야 될 동목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여기 저 직무실에 보면 근능 보절이라고 돼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능 보절이 무슨 뜻이냐면 근능 보절. 네, 근능 보절. 나의 부족함은 부지런한 능력으로 극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휼을 베풀 때 남에게 뭔가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하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색소폰을 하지만 제가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힘을 얻어요. 가서 그분들에게 즐거움을 줄수록 또 저의 그 즐거움이 저한테 배가 와요. 이게 또 성경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이렇게 성경 책을 읽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뜻에 따라서 또 저 역시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불출마도 이제 다음 내년도 지방선거에 불출마도 선언을 했는데요.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시장 출마해라. 그리고 도의원도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역할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저에게 또 제가 정치를 해야 될 길이 있다 필요하다 생각하면 저에게 다시 또 그 길을 주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10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예. 저는 이 10년을 정확하게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도 노력하고 있고 또 약속을 지키려고 그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또 지려고 네. 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야말로 네. 발로 뛰시면서 네. 또 시민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이고 성경 속의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색소폰 연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봉사활동 네, 하시면서 또 네. 시민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잠깐 또 저희들에게 그 연주를 네.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연습 요즘 못했는데 요즘 못해서 연습하려면 한 일주일 연습하고 한번 불러줘야 되는데요. 예. 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또 들려주실 만한 그런 곡으로 또 한번 나눠주시죠, 이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불러드릴 오늘 곡은요. 제가 평상시에 경문도원과 복지관 가서 많이 봉사활동했던 노래인데요.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예. 내 나이가 어때서하고 안동역. 그 두 가지인데 제가 오늘 불러드릴 것은 안동역에서 안동역. 안동역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아, 설명해 주시죠. 그 젊은 남녀가 첫사랑 남녀가 엄청 사랑을 했어요. 근데 둘이 헤어지면서 나중에 첫눈이 내려오면 우리 안동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첫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안동역에 간 거죠.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이 무릎까지만 눈이 쌓일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잊어서 안 오는 건지 예. 그 기다리는 그 시점에서 자기 마음을 불렀던 노래예요. 위장님이 어떤 DJ 같아요? 하셔도 되겠는데요. 야, 그래서 그 배경 설명을 바탕으로 네. 열심히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안동역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의장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 4년을 연주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제 괜찮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 지역 주민과도 직접 만나시면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네, 정말 많이 좋아하고요. 보통 저희가 정치인들이 경로당을 가면 네.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선거 때가 되니까 왔구만. 아, 네. 그렇게요. 근데 얘가 정기열인지, 아 누구 아무개인지 몰라요. 네, 네. 그냥 선거 때 되니까 정치인들 왔구나 그 생각해요. 그래서 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가서 그냥 번뜩번뜩 인사만 하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네. 이 색소폰을 좀 배우게 됐는데요. 진정한 저의 팬은 경로당과 복지관에 있어요. 아. 이 노래 한 곡으로 어머님의 그 가슴을 떨리게 했죠. 강렬하게 네. 이 정기열 이름 석자가 기억이 네. 되는군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네. 계기인 것 같고 또 누군가를 또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 그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에게도 큰 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 제가 의정활동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잘한 것이 색소폰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이 또 발로 뛰는 의정활동 하시는 걸 유명하신데 또 색소폰을 통해서도 또 네. 우리 유권자들 또 시민들을 만나시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 하시면서 하셨던 일 좀 여쭤볼게요. 조례안 가운데 특별히 또 전국 최초로 그 난독증 아동이나 네. 또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실까요? 아, 난독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이 난독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난독증, 책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이 시신경에서 오는 거예요. 네. 이 눈으로 글자를 보고 글자를 인식하는 이 뇌 구조에서 발달이 덜 돼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데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까지냐면 글자가 뒤집혀서 보입니다. 그 난독증을 겪고 있는 유명한 배우가 톰 크루즈. 톰 크루즈가 그 난독증을 갖고 에딘슨도 난독증. 발명 에딘슨. 예. 네. 그냥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난독증을 겪었어요. 근데 이 난독증을 글을
잘 읽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능력이 좀 있느냐, 이 직관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고 큰 흐름을 이렇게 읽는 통찰력 같은 거를 그쪽 분야가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낭독증을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떤 아이는 책을 못 읽으니까 그거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책을 읽으라고 선생님이 시키면 그냥 형식적으로 책은 보되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외워서 읽는 이런 아이들도 그냥 능력이 훨씬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거죠.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인재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죠. 어렸을 때 세상을 이미 포기를 해버리게 돼요. 네. 이런 문제를 제가 알게 되었고 아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가 없더라도 네. 법률이 없더라도 조례로서 이 친구들을 보호해줘야겠다라는 것을 했었죠.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드는데 2년 걸렸어요. 예. 아 정말 우리 도 공직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책 글을 못 읽는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육청은 더 심했던 거죠. 네. 그래서 난독증 때문에 또 공부를 포기할 만할 또 한국의 탐 크루즈 혹은 한국의 에디슨들이 네, 그렇죠. 또 그 법 조례 때문에 또 도움을 얻어서 또 네.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그 비정규직 문제가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 문제도 관심 많으시다면서요? 네, 비정규직 제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올 2월인가 3월 2월경에 우리 공공산하기관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런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또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했는데요. 7월 18일 날 우리가 산하기관, 문화의 전당, 네.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네.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이 네 개 산하기관과 우리 남경필 지사, 저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했어요. 네. 이어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19개 기관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19개 기관이 남았는데 순차적으로 이 기관들도 이런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을 해서 정규직화하는 방향을 같이 풀어가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치인 여러분들이 비정규직이시니까 이런 비정규직 직원들의 또 마음을 잘 이해하지 않으실까. 맞습니다. 저희도 그 재계약하는 그 아픔이 네.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보람된 의정 생활을 마감하시고 네. 내년에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셨어요. 네네. 왜 그러셨습니까? 사실 역대 의장님들이 예. 대부분 의장님이 되면 대부분 시장 선거에 많이 도전을 하십니다. 시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임기를 탁 단축을 하죠.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하려면 최소한 90일 또는 120일 전에 사임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대 의장님들이 다 그렇게 했다면 저는 다르게 해야 된다. 의장 임기를 채우는 게 맞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정치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또 주실 거다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제가 내년에 꼭 출마를 해야만 제가 정치인으로서 계속 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제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시간도 갖고 좀 더 많이 배우고 또 지역 주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또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느 일상으로 돌아가시나요?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다시 예전 다녔던 회사에 네. 복직할 생각입니다. 아직 그래서 휴직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내년 2018년 7월 1일자로 복직을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다시 회사에 가서 다시 열심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최고로 넓은 이 경기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직을 하시다가 또 원래 있었던 그 정규직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제가 일하는 게 자동차 세일을 예. 하는데요. 했었는데 사실 회사한테도 고마운 것은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외도를 한 거 어떻게 외유를 한 거잖아요. 예. 외유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제가 정치를 꼭 해야 되는 게 매달리지 않을 정도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계기도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정치할 수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또 도전이다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00만 도민을 대표한 경기도의장이 되고 예. 나서 임기가 끝나고 다시 팜프렛을 들고 자동차 세일을 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을 예.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또한 저에겐 또 도전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도의장으로서 하는 일과 자동차 세일즈맨이 하는 일과 저는 차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단 하나, 자동차 세일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네. 정치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네. 그 가치관만 약간 다를 뿐이지 역할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임기 마치신 이후에 또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모습 자체도 한국 정치권에 큰 화제가 되지 않으실까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자동차는 한 대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임기가 1년 남으셨는데 네. 경기도의 의장으로서 또 하고 싶은 일하고 이루고 싶은 일이라거나 혹은 뭐 바람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가장 하고 싶 일단 먼저 제가 의장이 되면서 네.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네.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 민주화, 문화 예술, 그다음에 평화 이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줬는데요. 네. 지난 한 1년 동안은 이거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면 네. 인전 앞으로 1년은 이것을 열어가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정적인 기틀을 만들면 다음 10대 의장님이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예. 마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치와 분권 하면서 지금 저희가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제 대통령 공언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지방 도의원들의 역량을 또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보좌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책 보좌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보좌관을 도입하는 것과 그다음에 의회가 사실 집행부를 견제를 하는데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요. 저하고 이제 협의를 하지만 그래도 임명자는 남경필 지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도를 견제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고 또 유일하게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다 후원 제도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광역도의원들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광역도의원들이 선거 때 선거 비용이 한 50% 정도 후원을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풀음으로써 의회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 경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또 1300만 도민들을 위해서 처음함 네. 그대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1년 후에 또 뵙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